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럽습니다. 자, 이때 일어난 사고 보시겠습니다. 블록사 2차로 가는데요.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. 이런 버스가. 블록차가 좀 속도가 다른 차보다는 좀 빠른데 60도로 해서 빵. 이번 사고에 대해서 버스는 80대 20, 버스가 80, 상대차 20, 블박차 20.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합니다. 블박차 속도가 나와요. 요 위에. 지금 66으로 가다가 65, 64, 빵할때 61. 근데 요 61은요, 1초 전이에요, 1초 전. 어쩌면 경우에 따라 2초까지도 시간적인 좀 시간차가 납니다. 왜냐면은 GPS가 인공위성을 가서 쐈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. 그 시간이 1초 또는 1초보다 조금 더.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은 뒤늦게 받은 거예요. 아까 보내줬는데. 그러니까 1초 전에 게 뒤늦게 여기 있는 것은 1초 전입니다. 그래서 사고 날 때는 속도가 뚝 떨어졌잖아요. 이거. 요거 46. 그러니까 여기 GPS에 찍히는 거요. 여기 찍히는 거는 최소한 1초 전 거다. 1초 전. 지난번에 제가 설명 때 한번 그걸 반대로 설명한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요. 네, 1초 전에 게 1초 나중에 여기 찍히는 겁니다. 제한속도 60km, 시속 60에서 비가 와서 미끄러면 20% 감속해야 되는 48이죠. 48로 갔어야 되는데 왜 과속했느냐? 그게 블박차 잘못일까요? 이때 제일 바깥 차로는 좀 넓어요. 버스 정류장이 보세요. 여기 버스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 넓습니다. 다른 차로보다 한 1.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렇게 넓은 곳에서 깜빡이 켰다고 바로 들어오면 되나요? 서서히 들어와야 되죠. 그 뒤에 차가 오나 오나 봐야 되죠. 근데 버스는 바로 들어옵니다. 버스가 들어올 때 깜빡이 켰다고 해서 바로 조심해야 되나요? 깜빡이 켰어요? 근데 그냥 앞으로 가면 되죠. 근데 버스가 이때 빵 하는 거죠. 이때 거리 얼마나 되나요? 10m 될까요? 10m 좀더 된다 치더라도 20m는 아니죠. 왜냐면 여기서 바로 꺾고 들어오니까요. 앞으로 간게 아니고. 보세요. 바로 꺾잖아요. 그래서 앞부분까지 합친 게 전부 다 20m 채안 됩니다. 시속 48이면 피할 수 있나요? 빗길인데요? 빗길은 미끄러지는 게 1.5배 정도 돼요. 못 피해요. 그래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빗길의 감속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비율은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. 버스가 큰 차들은 깜빡이 켜고 이거 그냥 디미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 디민다고 통하나요? 속도에 무관하게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